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건축물을 건축자, 자, 보았는데요. 자, 그 절차상 이 건축 허가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같이 보죠.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는 7명이 있는데 그 경우수를 이해하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가요. 이 대지가 바로 이 특별 자치시에 있다. 특별 자치가 어디예요? 세종이죠. 세종 특별 자치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대지를 준비해 놨다. 그러면 세종 특별 자치시에서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건축 허가는 그 장인 세종 특별 자치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바로 특별자치장만 허가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라는 대지가 제주 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무조건 그 지역에 특별자치도사, 제주도 시사죠. 이분한테 건축을 받아요. 여기는 세종특별자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광역자치단체장만 계십니다. 특별자치시장하고요. 특별자치도사,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가 건축허가권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대지가요. 다시. 자, 지도를 그려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세종특별자치가 여기 있죠. 세종특별자치에서 건축 허가를 행사하는 자는 오직 특별자치장만 한다. 그리고 그 대지가 제주 특별자치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조건 특별자치 도의사만 한다. 건축허가권자다. 특별자치 도의사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대지가 바로 팔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있죠? 자, 이런 팔도. 팔도, 팔도. 그래, 팔도가 있죠. 이 팔도 내에는 바로 도의사님이 계시고, 그 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죠. 뭐 수원시, 뭐 연천구 이렇게. 경기도에 경기도사 있다. 거기에 수원시가 있다, 뭐 연천구 있다. 그러면 시장이 계시고 군수가 계시죠. 이게 팔도 내에는 시군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팔도 내에는, 팔도 내에는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 시군, 강원도 원주시가 있다. 그 시장이 계시고 강원도지사가 계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도 뭐 강원도에도 행성군이 있죠. 군이 있어. 군수가 이렇게 팔도 내에는 도사도 계시고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계신데 이 팔도 내에서는 도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건축 허가권자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시에서 무조건 시장, 군에서는 무조건 군수가 허가권자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서울특별시가 있죠.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또 여기 대전광역시, 여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주광역시죠. 이렇게 광역시가 있다. 6대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계시죠. 이런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도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뭐 노원구의 노원구청장, 용산구 용산구청장 이런 구청장이 계시죠. 이를 자치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계시고 광역시도 인천시 뭐 부평구에 있다 그러면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광역시 안에는 때로는 군도 있죠. 인천시 옹진군, 광화군.
부상왕씨의 기장군 있지 않습니까? 대구왕씨의 달성군, 울산왕씨의 울주군 있잖아요. 이런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청장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청장. 그래서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규모가 큰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그 대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의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규모가 중하다 그런 것들은요, 바로 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규모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바로 이 층수가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하려고 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하려고 한다. 이런 대형권은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네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해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시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규모 미만이면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그 땅이 대지가 구다 그러면 자치구청장한테 허가시에서 허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또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광역시 안에 아까 옹진구 강화구 있다, 부산구시 기장구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구시 울진군이 있다. 이런 광역시 안에 군이 있다면 군에서는 바로 이 규모 미만이면 군수한테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대형은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이 규모 미만이면 각각 자치구청장, 광역시 안에 군수한테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에도 그 용도가 창고다, 이거 중요해요. 또 공장이다. 이런 창고라든가 공장,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되겠는데, 시험공으로서 창고라든가 공장의 경우는 이런 대형이라도 그것을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요, 무조건 자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을 대상에 제합니다. 그래서 각각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역시는 또 구청장, 군수한테 받게 돼요. 그 내용이 거기 원칙과 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원칙에서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해요. 건축물을 건축하나 대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2번, 예해가 있다.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쳐버려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한다. 연면적 10분의 이상의 증축을 해서 층수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권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로 2번 특별시다 줄 거고 광역시다. 거기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에도 공장, 창고 는 마지막에 제한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만. 공장하고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각각 구청장, 또 그 광역시는 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걸 잘 받으시고. 자, 그래. 그런데 여기요, 팔도 아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팔도가 있죠. 거기는 도의사님도 계시죠. 그리고 기초자치시 시장, 군 군수가 계신다고 그랬죠. 이때 8도에서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무조건 허가시에서 허가받죠. 그런데 이 시장한테 군수한테 우리가 건축화를 신청했는데요, 그게 이것이었어요. 아주 큰 거였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의 증축권에 허가시행이 이날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시장과 군수는 자기가 단도로 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런 건에 대해서 승인 좀 해주세요 라고 승인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승인 받고 나서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그래서 이 8도 내에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헥터 이상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해요. 바로 그 도를 총책임지는 도사님한테 전국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454페이지. 자, 2번 보면 건축가의 사전 승인 해가지고 사전 승인 옆에다 점 따당 찍고 도지사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가로 1번 사전 승인 대상 할 때 사자 앞에다가 도지사의 이렇게 또 써요.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있다. 누가 허가권을 행사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냐? 줄 거예요. 시장 군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면 다음이 뭐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2번, 3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이걸 박스로 딱 묶어 쳐버려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세 가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이구나. 누가 건축가를 행사할 때 미리 승인받아라? 시장 군수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형 건축물이 그에 해당하고 21층 이상인 거 연면적 합계 1번 나와 있죠. 21층 이상인 거 연면적 합계가 10만 6대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이거나 연면적 10분의 3을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6부터 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이건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승인 신청 승인 받고 허가권 행사한다? 바로 도사한테. 알겠죠? 그런데 이거 규모는 이건데 21층 연면적 합계 10만 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권으로서 지금 규모는 이런데 그 건이 공장으로서 들어왔어요. 창고로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시장 군수는 도지사님한테 승인받지 않고 지가 스스로 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건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른쪽에 가로 안에 있죠. 공장, 창고는 밑에 줄 제한다. 이 정도만 보십시오. 공장하고 창고는 시장 군수가 그냥 단독으로 허가권을 건축 허가권 행사해서 처리하지 도사한테 갈 일은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또 나오죠. 그래 이 도지사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을 대상이 또 있죠. 그래 이 도의 시군이 있다. 그때 그 시장이 군수가 자기 시에서 우리에게 건축화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그 건이 말이죠. 이 도사님이 이 시에 있는 땅에다가 야, 여기는 나한테 바로 너네들 승인받으러 와 라고 지정 공고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라고 건축가 신청이 우리에 의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시장수는 바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허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때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 가지고 이 시군에다 이렇게 지정 공고하게 되었을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냐. 그 내용이 2번과 3번에 나왔는데 자, 이 도지사님이 이 지역의 주거 환경 그 3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겠는데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교육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학교 근처라든가 주택가 근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락설입니다. 유락설. 그 다음에 숙박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택 건축에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도 레이드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바로 집 앞에 대문 앞에 모텔이 막 들어섰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다음에 유락설인 막 유흥주임이 들어섰다. 기분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그렇죠? 얘들 교육상 신경 쓰이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유락설하고 숙박설이에요. 우리가 유락설 숙박 공부했죠. 아, 유락설 항섬 바로 유흥주점, 가전용업소, 그 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 주점 중 바닥면적계 150점 이상인 거 이런 것들이 유락설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유락설이라든가 숙박설 알죠? 모텔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자기네 집 근처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을 거라면. 또 이들 학교 보냈는데 학교 바로 대문 앞에 있다. 교문 앞에 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락설하고 숙박설은 주거환경을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공부할 때 위락 쓸 때 위, 숙박 쓸 때 숙에서 이걸 유숙이라고 딱 머리다 넣어요. 유숙이.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이름 중에 정숙이도 있고 미숙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숙이는 정이 많은 딸. 그래서 정숙이라 했을 것이고 미숙이는 예쁘게 생긴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미숙이라 했을 것이고 호숙이는 호 이렇게 생겼으니까 호숙이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숙이는 놀랍게 생겼으니까 경숙이라 했을 것이고 위숙이는 위험스럽게 생겼으니까 위숙이라 했을 건데요. 여기는 이제 위숙이가 나옵니다. 위숙이. 위험스럽게 생긴 여자. 이 위숙이를 우리는 위험스러운 여자라 생각하고 여자라고. 이런 위숙이 같은 여성들을 뭐라고 하냐. 꽃뱀이라 하죠. 꽃뱀. 꽃뱀이라 하는데 이 꽃뱀에는 꼭 독사들인 쪼쭈개비들이 있습니다. 제비들이. 그래서 이 유락사라고 숙박사는 그런 꽃뱀인 위숙이가 주로 즐겨 찾아요. 꽃뱀인 그런 유숙이하고 꽃뱀 층이 독사 같은 쪽제비들이 제비들이 많이 찾죠.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은 별로 좀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주택가 학교 근처 환경을 보호하겠다 해서 도사님이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주관경 교육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지정 공간 장소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위락스를 숙박스를 건축했더라고 이 시장한테 뭐 군수한테 군측에서 허가 시키면 시장 군수는 규모와 관계없이 도사한테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건축화를 내지도 말든 하는 거죠. 승인 못 받으면 건축화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반드시 도사 지정 공간 장소해야 됩니다. 주관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사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말이죠. 뭐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이라든가 군수는 도사한테 승인받았느냐? 유락하고 숙박스다. 유숙이라고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계곡가, 그런 계곡가를 바로 이 유숙이 같은 꽃뱀하고 쪽제비들이 즐겨 찾는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또 그 수질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이 시군에 있는 땅에다 딱 지정 공간에 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딱 허가신이 들어왔는데 이 시에서 시장, 군에서 군사한테 들어왔는데 그 건이 유숙이가 들어왔어요. 유숙이. 유숙이. 그때 무조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는 규모가 3층 이상인 것. 또는 연면적 1천 종태 이상인 위락설하고 숙박설. 이 위락설하고 숙박설을 이용하는 그자들을 보면 어때요? 좀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 위숙이가 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휴대폰, 늦게 휴대폰 무엇으로 시작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011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011. 011.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 011 폐식해가지고 010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래 이 유식이라는 여자는 아직도 011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 장소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인 위락스라고 숙박스라고 공동택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일반 업무설 다섯 개만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사 지정 공간 구역의 건축은 3층 이상 연면적계 1천 정도 이상인 밑에 유락설 숙박설 유숙이하고 그 다음에 공 농주택 할 때 공 일반 음식점 할 때 1 일반 업무시설 할 때 1 해서 011 이렇게 기하세요. 유숙 011 유숙 011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시장 군수가 도의사님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50이면 답이 나와요. 승인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도의사가 바쁘다 부득이한 사안이 있다면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이렇게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 건축으로 건축 대순후 허가를 받으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밑에 줄 설계 도서 체크 설계 도서와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그런 신청서 급의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한다. 그 정도. 2번. 허가권자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바로 발급. 만약에 허가요건 마쳤다. 허가요건을 다 구비했다. 그러면 허가요건 충족하면 허가서를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허가서를 받아서 이제 건축공사에 들어가죠. 가로 3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바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앞부터 몇 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냐? 2년. 아까 사전결정, 여기요. 사전결정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허가권자부터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2년에 통지받은 앞부터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라. 그랬죠. 건축허가를 신청하자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고 그랬죠. 그랬듯이 이 사전결정 신청할 때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청해서 이 사전결정 통지되면 그것도 심의도 이루어지겠죠. 심의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연일에 건축을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의 여력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456페이지 건축허가 요건에서 1번. 이 건축허가 이 신청을 하면 일단 설계도서 첨부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외지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 1번. 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2번 의회가 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냐?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1번이 아주 눈여겨볼 대목이 돼요. 1번 보면 자 여기에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A라고 또 가정합시다. 여기 있는 대지를 준비했는데 A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 땅은 B가 소유자예요. 대지 소유권자는 B인데 A가 이 땅에 딱 이렇게 건축물을 지금 건축해 보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때 B에게 B하고 A가 이거 뭐 10억짜리다 대지가 그러면 둘이 매매액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매매액을 체결해서 10억에 이 매매에 계약체할 때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요. 9억은 야 건축가 신청해서 내가 허가 받으면 9억 잔금 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을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직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A래도 이런 여러 가지 바로 상황 속에서 바로 B라는 땅 주인한테 야 그러면 계약금 줄 테니까 사용 승낙서라도 일단 써주라. 사용 승낙서라도 써주라. 그래야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B한테 바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바로 지금 우리가 매매계약을 쳐서 계약금 주고 아직 잔금을 주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정식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넘겨받으려 합니다. 이런 서류가 들어가면은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대지 세권을 확보를 못하였으나 바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사용권은 사용 승낙서 같은 거예요. 사용권을 확보함이 인정됐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지 소유권, 이렇게 대지 소유권을 지금 A가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A라는 사람이 바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여기다 건축하려고 그래요. 공동택.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의 뭐 기숙사 이런 것이 공동택이죠. 이런 공동택을 바로 A라는 사람이 지금 건축하려는데 이런 공동택을 자기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양하려고 해요. 건축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걸 공동택을 분양받게 된 자들이 바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가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건축하게 되는 경우는 이후 불문하고 반드시 분양받게 될 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취한다. 그 말은 그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는 자는 대지단 사용 권한만 확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라. 그래야 건축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좋게 제일 밑에다 써놨어요. 별표 봐보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그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게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번 출제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는데요. 건축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지금 이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그냥 편의상 이 건축물이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 집합건물로 소유미 관련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인데 집합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의 소유자 보니까 여기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다고 하죠. 10명. 구분 소유권자가. 근데 이게 건축에서 사용한 지 한 40년이 돼버렸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노후 불량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비가 노화돼서 썩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래 배수관인 그 또 수도관 급수설비 뭐 등등등 오수관 이런 설비가 다 노화돼서 물이 줄줄 셀 수도 있고요. 또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에서 지진 발생해서 건물이 휘청해서 붕괴 그런 위기에 있다. 그럼 이거 쓸모없죠. 이거 멸실돼가지고 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이걸 완전히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종전 후 규모 보면서 다시 축조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개축이라고. 천재변 제가 발생해서 이게 멸실돼서 다시 종전 규모 보면서 다시 축조한다. 이걸 재출하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부셔버리고 더 크게 지면 신축을 하죠. 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있건만 10명이 다 의사합치 봐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1인당 10억 써내가지고 100억짜리로 다시 올리자. 이렇게 합의를 보면 좋은데 여기에 일부가 반대할 수 있어요. 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100% 동의 필요 없다. 우리 법서는 여기에 관련된 공용자 중 바로 80% 이상이 그에 동의를 하고 동의한자의 그 대지 공유 지분을 합의 보니까 8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반대파가야 일부 있더라도 바로 이 건에 대한 뭐 개축하겠다, 재축하겠다, 뭐 신축하겠다 이런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허가하시냐면 허가 내주겠다. 그때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바로 얼마만 확보하느냐 8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 이상의 그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왔어요. 허가 받았다면 아까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그 지분자들 있잖아요. 그네들한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법에서 인정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2번 건축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그 박스를 보면 급수설비, 배설비, 오설비 등 설비 그리고 그 지붕, 벽 등의 노화,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해서 우려되는 경우 건축물 노화로 그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 재축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로서 바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면 바로 100%
대지세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것들에 허가를 시키자면 허가 내주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금방 했던 2번 있죠. 그 2번에서 오른쪽 페이지 매도 청구했습니다. 고려 화살표 보내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거기서 이렇게 날라가요. 그럼 이제 날라왔네요. 가로 3번 가로 3번 바로 거리가요. 자, 매도청을 보니까 위 조금 전에 했던 가로 2에 2 이제 금방 읽었던 거죠. 그에 따라 즉 그 80% 이상의 지분자의 동의 얻어서 뭐 개추가가 재추가가 신추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리모델가가 받아왔다면 그때 그 건축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왔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있다. 그러면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자인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물을 시가 대칠 것이고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해서 팔고 나가라 이렇게 법원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다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매도 청구 소장을 내는데 이 경우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미리 그 반대파였던 그자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라.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때 매도 청구를 하러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든 공유자와 몇 개 이상 협의를 해야 하는가 3개월 이상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동그라미 3번 건축주가 건축을 받아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즉 하나의 건축물에다 주택과 상가를 넣는다. 이게 주상 복합건축물이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내용을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관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이때도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바로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4번은 좀 잘 봐주세요.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가 땅이 국유지 지방자산채 등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그 건축지에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했다면 그때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땅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허가승을 했는데 이 대중 여기 거 보니까 국가 거 여기 보니까 뭐 지자체 거 국공자 있어.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이 관리청한테 알아봐가지고 이걸 양도해 주기로 했습니까? 이걸 바로 그 매각하기로 했습니까? 이 건축주한테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시로 소유권을 그 A가 넘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을 내줄 수가 있다 이거죠. 5번 건축주가 집합금으로 공용분을 변경하게 하여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그런 공용분 변경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때도 건축가 내줍니다. 6번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게 하여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그 재건축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러면 그때도 대지세권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모셔서 콩 5번 이 건축법상 만약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갔다. 건축허가를 받아갔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한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을 막 하겠죠. 따다다한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에다가 뭐 담장을 뭐 이렇게 축조할 수도 있고 담장, 옹벽을 설치할 수 이런 걸 공작물이라고 하죠. 공작물 이런 거를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공작물을 축조할 때 별도로 축조 신고할 필요 있냐? 신고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있냐? 아닙니다. 건축가 신청할 때 그런 서류를 다 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 공작물 축조 신고로 축조 신고도 한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공사용 가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신고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건축가 받아내면 이거 다 한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농지가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종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건축가 신청 넣을 때 그런 서류를 다 내서 허가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받지 않고 받은 걸 간주를 해줘요. 이것들을
건축 허가에 따른 일괄 의제 처리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받은 걸 간주해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해도 합법적이냐? 자, 같이 보죠.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본다. 그 정도 보시고, 어떤 거냐? 1번,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스건축 축조 신고 한 거 본다. 2번,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한 거 본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3번, 이 안에서 국토협상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 하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도 받은 걸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5번, 산지갈비상 저 안에 산지가 있다면 산지 허가 등을 받은 건다. 그 다음에 6번, 이 대지의 그 진입도인 사도, 개인 용도의 도로, 사도를 개설할 때는 사도 개설 허가 받아야 되는데,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도 받은 건지한다. 농지법상 농지조정 허가도 받은 건다. 그 다음에 도로법상 쭉 가서 그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 허가도 받은 건다.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도 받은 건다. 여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공사하다 보면 도로에 시멘트도 좀 쌓아놓을 수 있고 철근도 좀 쌓아놓을 수 있죠. 모래도. 그래서 이때 좀 도로 점용에 따라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도 받은 거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 대지 안에 하수도를 연결하는 문제. 그때 하수도법상 배수 설비 설치 신고를 한 걸 간주하고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수로 설치 신고도 한 걸 본다. 그리고 저 건축물 건축에서 사용하게 되면 상수도 끌어와야 되겠죠. 그때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도 한 걸 간주해요. 그 정도 보시고 쭉 내려가셔서 16번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고도 마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 정도를 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9페이지. 건축가 취소 이 파트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허가권자는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으면 몇 년에 아까 공사에 착수해라? 2년. 2년.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성 1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나옵니다. 건축가 취소해서 허가권자는 건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따 체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공사 착수가 1년에 보면서 착수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꼭 봐두세요. 건축을 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은 가로 안에 3년. 그 기간 내 공사 착수하려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2번, 그 2년 공장 3년 이 기간 내 공사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된 때도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꼭 하시고.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바로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도 허가를 취소해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 하죠. 2번 건축허가 거부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